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왜 반드시 가야 할 사람은 안 가고 멀쩡한 사람이 정신병원에 가게 되는지 그걸 정확히 알려주는 사연 가지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거위 같은 마누라쟁이 원제 아내의 행동이 정말 미치게 거슬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그냥 평범한 남편입니다. 고민이 한 가지 있는데요. 이게 아무래도 여기에 저희 아내 또래 여자분들이 많을 것 같으니까 뭔가 답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들어왔어요. 일단 저희 아내는 35살 아이 둘을 키우고 있습니다. 제 고민은 다른 게 아니고 저희 아내가 하는 행동이 있는데요. 이게 정말 미치게 거슬린다는 거죠. 이러다가 농담 아니고 저 진짜 정신병까지 걸릴 것 같은데 여러분들 보시고 제발 조언, 아니 좀 사람 좀 살려주세요. 일단 제가 싫어하는 아내 행동이 뭐냐면 그걸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은요 조금만 놀라도 막 그 뭐야 거위처럼 소리를 빽빽 지르는데 이거 진짜 짜증나고 거슬리고 부끄럽고 미쳐버리겠어요. 그래도 이게요 우리끼리 즉 집에 있을 때 그런 거라면 힘들어도 참아보기 개뻘 이것도 안 돼. 집이든 밖이든 이 여자는 때와 장소를 안 가려요. 예를 들어서 우리 가족이 어떤 식당을 갔는데 아내가 먹고 있는 음식 있지 않습니까? 아직 덜 먹은 접시를 그 서빙하는 분이 다 먹었구나 이런 착각을 하고 치우기 위해서 치워드리겠습니다 라고 잡았다고 칩시다. 그럼 보통 사람의 경우 저 아직 다 안 먹었어요. 이렇게 침착하게 반응하고 대꾸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 아내는 뭐라고 해야 되지? 그냥 냉장고를 열었는데 거기서 구렁이 한 마리가 꽈리를 틀고 있는 걸 본 것처럼 화들짝 놀라가지고 엄청나게 큰 목소리 그리고 하이톤의 소리로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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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거 지금 다 안 먹은 거예요. 아니라고. 아씨 아 나 지금 진짜 깜짝 놀랐다 등등 이런 말을 하는데 중요한 건 한 번이 아니고 몇 번이고 반복 온갖 호들갑은 다 떨어대는데 정말 연애 기간 포함해가지고 10년을 넘게 알고 지내왔지만 아직도 적응이 안 되고 이젠 막 우라통이 치밀어 올라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그렇습니다. 이거는 절대 놀랄 일이 아니야. 방금 강도한테 잡혔다가 인질에서 막 풀려난 사람처럼 가슴을 부여잡고 쓸어내리며 허둥지둥 막 어쩔 줄은 몰라 하는데 아니 접시 그 손댔다고.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건 이때 아내가 화를 내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본인 스스로도 어색한 모양인 건지 약간 뭐랄까 웃으면서 저런 말을 해대는데 문제는 역시 목소리의 크기입니다. 거의 비명에 가까울 정도로 목소리가 진짜 오지게 커지는데 무엇보다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고 너무 잦다는 겁니다. 듣기 싫어요. 아니 그냥 이건 고통이죠 고통. 당연히 저희 아이들도 엄마 이러는 거 엄청 싫어합니다. 아이가 길을 가다 살짝 넘어질 뻔하기라도 하면 넘어진 것도 아니야 살짝 넘어질 뻔했어요. 그럼 또 엄청나게 화들짝 놀라가지고 막 호들갑을 다 떨어대면서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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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꽁꽁아 잘 잡았어야지 너 방금 넘어지는 줄 알고 엄마 깜짝 놀랐잖아. 아, 정말 놀랐네. 어머 어머 다치면 안 돼 이런 세상에. 근데 여기서 왜 넘어질 뻔한 걸까? 아우씨 조심을 해야지 꽁꽁아.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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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 어머 어쩜 좋아. 애가 엄마 괜찮아 라고 하는데도 계속 아우 엄마 깜짝 놀랐다. 진짜 10년 감수했네. 어머 어머 이걸 어쩌면 좋아. 이러면서 온 동네가 떠나가라 할 정도로 큰 하이톤으로 빽빽 질러대요. 완전 거위에 빙의해가지고 이 말을 끊임없이 반복합니다. 정확히 언제까지 하냐고요? 정해진 건 없어요. 그냥 아내 본인의 놀란 가슴이 진정될 때까지 계속됩니다. 처음에는 그 목소리가 거위처럼 크고 나중에 좀 진정이 되면 이제 거위도 말이야. 그냥 거위가 아니고 그 뭐야 발정난 그 거지 같은 수컷 거위 그런 소리를 낸다니까. 옆 사람에게 속삭이듯이 어머어머 나 진짜 아까 너무 놀랐잖아 이러면서 계속 중얼거리는데 한계는 없어요. 이게 최소가 10분입니다. 최소. 길면 하루 종일이고 이거 10분 동안 어머어머 옆에서 듣고 있으면 사람 미쳐버린다니까. 예, 이뿐만이 아니죠. 제가 운전하고 있을 때 이 사람 옆자리에 태우기 싫습니다. 어머어머
어머 여보, 저차왜 저래? 어머 세상에 여보, 저기 노란불이야. 어머 이거 갈 거야? 어머 안 돼. 바로 코앞이고 브레이크를 밟으면 후방 충돌을 할수 있는 그런 더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 무조건 가야 돼요. 그런 상황에서 설명을 해줘도 계속 옆에서 어머. 그래도 내 아이를 둘씩이나 낳아준 내 마누라인데 이런 표현하는 게좀 그렇긴 하지만 솔직한 마음으로 아구창을 확 돌려버리고 싶다니까요. 그런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오바로크를 확 꿰매버리고 싶어. 그리고 병원 의사가 이거는 하루에 한번 먹는 감기약입니다. 이런 약을 줬는데 실수로 두번 먹었다고 쳐요. 그러면 또 난리 납니다. 어머, 어떡해. 내가 약을 두 개나 먹었어. 여보, 이거 어떡하지? 어머. 하루 종일 이렇게 불안해 하다가 다음날 아침 병원 일 받으러 가서 의사한테 확인을 받습니다. 근데 만약 여기서 의사가 살짝이라도 안 좋게 말을 하면 예를 들어서 아이고 조심을 하셨어야죠. 이두개 드시면 안 됩니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럼 집에 와가지고 하루 종일 어머 이탈행은 기본이고 네이버 유튜브에 들어가 가지고 온갖 병명들 다 찾아보며 불안해 합니다. 아니 이게 무슨 다른 것도 아니고 감기약 두번 먹었다고 사람이 죽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어머 너무 놀랐어. 이거 어떻게 간이 안 좋대? 간 썩는 거 아니야? 어머 여보 어떡해? 나 언제 깜짝 놀랐잖아. 이럽니다. 그러다 한 번은 평소보다 더 심한 거야. 하루 종일 하더라고. 짜증이 납니까 안 납니까? 나죠. 그래가지고 아니 당신 여보야. 꽁꽁이 엄마. 아니 그게 그렇게 큰일이야? 그만 좀 해. 아니 그래가지고 도대체 잠은 어떻게 자냐? 사람이 자다가 죽을 수도 있는 건데 그건 안 불안해? 이렇게 좀 대놓고 성질을 내더니 아니 사람이 놀랄 수도 있는 거지 그게 뭔 상관인데? 이럽니다. 이게요 여러분 글로 설명을 하려니까 잘안 되는데 이거 진짜 옆에서 살아봐야만 알수 있는 그런 그지 같은 스트레스라고요. 내가 지금 정신병원에 갈것 같다니까. 뭐, 별거 아닌 걸 수도 있겠죠. 근데 이게 한번 거슬리기 시작하니까 이젠 아내가 놀라기만 해도 바로 짜증이 확 치고 올라와요. 아니, 무슨 옛날 군대 고문관도 아니고 왜 이러는 거야 도대체. 너무 그지 같은데 어디 하소연할 것도 없고 여기 여자분들 많이 계시니까 뭔가 조언이라도 얻을 수 있을까 해서 들어와 본 겁니다. 이러다가 사람 미치겠어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 댓글 1번. 저희 엄마가 딱 이러는데요. 분명 독하고 악한 분이 아닌데 계속 자기 가족, 즉 자식들 앞에서 늘 이렇게 과한 행동을 해요.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들 힘들게 하고 고집이 진짜 말도 못하거든요. 특히 늘 저런 식으로 행동을 해서 저도 알게 된 건데 이건 그냥 다른 사람들을 다루는 뭐랄까 일종의 수단 같은 것 같아요. 대댓글. 어? 독하고 악한 분은 아닌데 내용은 끔찍하네. 깔깔깔깔. 2번. 딱 저희 엄마네요. 이젠 엄마랑 어디 나다니기도 싫어요. 따로 다닙니다. 3번. 제 친척 중에도 이런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있습니다. 맞아요. 이거는 주변 사람을 통제하기 위한 일종의 수단이죠. 무조건 본인이 이 세상 중심이 되어야만 직성이 풀리는 그런 존재들. 4번. 알죠. 알아요. 왜 모르겠어요. 딱 저희 시모가 이런데. 그게 무엇이든 간에 사람들이 당신의 뜻을 안 따라주면 그냥 뒤로 넘어져 버려요. 평소 오바도 진짜 그런 오바가 없어. 너무 지겨워. 5번. 아니, 이게 독하고 악한 게 아니면 도대체 뭐가 악한 거요? 6번. 우리 시모가 딱 저러죠. 갑자기 막 하이톤이 되면서 오바. 당신 고집대로 안 되거나 뭔가 안 해주면 그냥 바로 드러눕고 아이고 나 죽는다 이러면서 끙끙 앓아요. 본인이 생각하는 건 무조건 옳고 정답이며 가족들이 동의를 안 해주면 끙끙 앓아 뜻대로 따르게 만들어 버리죠. 이건 그냥 도구이자 수단입니다. 그냥 악한 게 맞아요. 댓글 쓰니님. 2번. 아니 근데 이거 나만 웃기나? 저 거지 같은 거위라는 표현이 너무 웃겨. 깔깔깔깔깔. 3번. 이거 알지. 정작 넘어져 다친 아이는, 괜찮아. 근데 엄마가 호들갑을 피워가지고 엄마한테 관심이 더 가더라고. 대댓글. 웃기는 게, 넘어진 아이는 안 울고 멀쩡한데 엄마의 호들갑에 더 놀라가지고 엉엉 우는 아이들 여럿 봤어요. 4번.
저희 엄마가 딱 이런 스타일입니다. 얼마나 심했냐면 예전에 저희 남편이 큰 사고를 당했던 적이 있어요. 수술 받고 중환자실 들어가서 생사가 오락가락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때 소식을 듣고 달려온 일가 친척들, 특히 저희 집 이모들. 저한테 힘내라고 안심을 시켜주는 게 아니고, 아이고, 일을 어쩌니, 니 엄마 까무로 칠까 겁난다. 니네 엄마 저러다 죽겠다. 아이고, 니가 엄마 쓰러지겠다. 이런 소리만 해댔어요. 당시에 미취학 아이를 둘이나 키우고 있던 상황에 내 남편은 지금 중리산이하지. 사람 무너지기 딱 일보 직전인데 달려온 친척들이 저런 말만 했다니까요? 어느 정도인지 말다 했죠? 5번. 어우, 보기만 해도 숨이 턱 막힌다. 어우, 쓰니 얼마나 힘들까. 어우, 저 미친 여자 아가리에 마그네슘으로 확 쑤셔쳐 박아 넣어버리고 싶네. 6번. 아이고, 옛날 그 우리 마누라 같은 사람이 여기 또 있군요. 뭐 평소에도 심했지만 특히 제가 운전을 하고 있을 때면 꼭 저랬고 그 정도도 여기 본문에 나오는 그 쓰니 아내분만큼 심했습니다. 그에 못지 않았죠. 어머, 아니 저게 뭐야? 아, 나 너무 놀랬다. 이 말을 한 기본 10분을 하는데요. 나 방금 진짜 너무 놀랬다. 심장 떨어질 뻔했다. 가슴이 철렁한다. 아직도 진정이 안 된다. 등등등. 독백도 방백도 아닌 한편의 모노 드라마를 찍고 있습니다. 진짜 이러다가 저도 사람이 미치든지 죽든지 그게 아니면 이혼을 할것 같아가지고 결국에 제가 선수를 쳤죠. 아내보다 먼저 놀라고 더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이씨! 진짜 심장 터져 죽는 줄 알았네. 아이씨! 아우 저 미친 새끼 저거! 아우씨! 욕 나오는 거 개오참하네. 아이씨! 너무 놀라가지고 내가 방금 바닥에 왜할 뻔했다고 등등등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계속 혼잣말을 했고 물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아 아직도 심장이 진정이 안 되네. 아 여보 나 지금 숨이 좀안 쉬어지는 것 같은데 이거 어쩌면 좋을까? 아 가슴이 너무 쪼인다. 아씨 빨리 좀 누워야겠다. 아 자꾸 왜 이러지? 혹시 이거 심장에 이상이 생긴 거 아닐까? 내일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좀 받아봐야겠어. 아. 아직도 진정이 안 되네. 나 잠을 못잘것 같은데? 이러다가 침대에 누워서 계속 뒤척거리고 가만히 누워있다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 거실로 나가서 막 걸어 다닙니다. 그리고 막 심호흡도 하죠. 아씨, 큰일이네. 아씨, 아, 내 심장 내일도 이러면 어쩌지? 아씨, 아까 너무 놀랐나 봐. 이거를 한 보름 정도 했더니 저희 아내는 그 이후 이제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 놀라지 않는 그런 강철 심장이 됐습니다. 와, 이게 고쳐지는 병이었구나. 개웃긴다, 진짜. 깔깔깔깔깔. 7번. 아이씨, 이런 미친. 우리 심호 보는 줄 알았네. TV에서 안 좋은 사건만 나와도 깜짝 놀라고, 심장이 벌렁벌렁 두근두근 한다며, 큰아들, 작은아들, 번갈아가며 전화를 해대요. 아이고, 나 너무 놀랐다. 아이고, 세상에. 어쩜 저런 일이 다 있냐. 아이고, 엄마야. 나 진짜 너무 놀랐다. 세상에, 70대 할매가 맨날 자기 엄마까지 찾아가면 이렇게 놀래댑니다. 돌쟁이 손주보다 더 자주 놀라서 청심환을 아예 끼고 살아요. 놀라면 심정, 진정이 안 돼서 한 숟갈씩 퍼먹어줘야 된다는데. 아니, 그래. 진짜 놀랄 일이면 이해라도 해요. 하겠는데, 뭐, 연예인이 결혼을 한다 해도 청심환을 먹고, 이혼을 해도 놀라가지고 청심환을 먹고. 정작, 자기 남편, 우리 시아버지 건강검진 결과는 절대 안 놀라는 게 함정이죠. 아이고, 거지 같은 거위라는 거 보니까 이미 오만쟁이 다 털렸구만. 애들 없으면 진짜로 이혼했을 듯. 아이고, 이집 남편 불쌍하네. 깔깔깔깔깔. 아, 물론, 보통 사람보다 심장 약한 분들은 많이 놀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 대부분이 보면 그 순간, 리액션이 좀 크다든지, 남들은 잘안 놀래는 거에 좀 놀란다든지, 그런 어떤 뭐라고 하죠? 밀도의 차이만 있을 뿐, 막 길게 가진 않아요. 아, 물론 보통 사람보다야 길죠. 근데 그래봐야 보통 사람이, 아씨, 놀래라. 아씨, 진짜 놀랐네. 요 정도를 한다면 요거보다 뭐한 두세 배 정도 길게 가는 게 답안사입니다. 기본 10분이고 하루 종일 저런다는 거. 이거는, 그냥 관심 종자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관심을 가져달라 이거죠. 뭐든지 가면 거지 같아. 적당히들 합시다. 적당히들. 어린 애도 아니고. 왜들 그러는 거야? 정안 되겠으면 병원을 가! 감사합니다.